자, 스타크래프트 자유시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스베누가 원하는 팀민의 연승전 8회차 프로리그 SX CJ 진영이 나왔습니다. 블루스톰인데요, CJ를 살려줄 수 있을지 경기 가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가 김윤중, 그리고 진영아 선수는 빨간색 한시입니다. 예, 진영아 선수 CJ를 살려야 됩니다. 예, 현재 그 CJ를 살려야 되는 진영아 선수인데 양헌찬입니다. 배웅상기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진영아가 CJ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예, 그래도 한때 진영아 선수가 개인 랭킹 1위에 버금가는 그런 그 소스파에 한 6개월 정도 1위를 했었거든요. 아프리카 1위, 랭킹 1위. 오늘 김윤중 선수 활약이 자 나와줄 수 있을지. 점심값 올려주셈. 배웅상이 감사합니다. 고은이 같은데 저거. 고나, 너 지금 다른 아이디로 쏘는 거지? 고은이 맞지 저거? 점심값 올려달라고 한 사람 고은이 같은데 느낌이. 에, 갑자기 저런 아이디로 그 점심값 올려주, 아 올려주셈도 아니고 올려주. 아 도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죠. 원게이트 올라가고 있고 프로반기 나가고 있는 자 진영아 선수입니다. 진영아 CJ의 진영아 선수. 자 진영아 선수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진영아 선수의 경기력들을 지금까지 쭉 보면은 사실 박준호와의 정말 미칠 듯한 명경기를 또 만들어낸 선수가 진영아 선수예요. 예, 진영아 선수가 이런 프로리그에서 또 활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영아 선수를 한번 CJ 입장에서는 믿고 지금 네 번째 카드로 윤찬희 주장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김윤수 원게이트의 사이버레스코. 오늘 뭐 사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목요일 경기는 화승팀이 되거나 아니면 소닉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승팀이 되거나 소닉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프로브 블루스톰에서 이인용맵 먼저 정찰을 내려와서 프로브로 김윤중의 미네랄을 훔쳐가고 있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8원이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먼저 훔치고 자는데 이거는 살아가 나가야죠. 살아 나가야 이 8원을 훔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프로브 한기 질러 한기 나가고 있는 진영아서 투게이트, 투게이트로 자 질러 푸시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김윤중 원게이트에 드라군이 나옵니다. 예, 진영아의 이 투게이트가 자 블루스톰에서 김윤중 선수를 흔들어줄 수 있을지 봐야겠죠 지금. 자 고은이가 굉장히 착하죠. 네 고은이가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착합니다. 네 착한 직원이죠. 자 질러 두 마리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또 내려가고 있는데 이 투게이트의 단순 질럿이 자 김윤중 선수를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지
자, 질럿 한 개 프로망기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지금. 따라가요 지금. 자, 따라가는데 자, 질럿 두 개 더 내려오고 있고요. 프로망기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럿 자, 세기가량까지 내려오는데 질환기로 적절하게 입구를 막고 자, 드라군 한 개 한 개 있어요 지금. 안마당 멀티 올라가고 있는 진영화 선수 아직까지 사이버렛 스코어는 없습니다. 자, 질럿만으로 예, 뭔가 그 김윤정을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모니 영상에 감사드리고요. 자, 질럿 예, 자, 또 내려오는데 팡팡팡님 아 습관계 감사합니다. 팡팡팡님 습관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팡팡팡님. 자, 투드라군이 지금 질럿을 계속 푸시를 해주는데 자, 질럿한테 맞으면서 어쨌든 질럿은 돌리고 있는 김윤중 선수, 아, 진영화 선수. 자, 투게이트의 그 초반 질럿 푸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데미지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 안마당 멀티 먼저 먹으면서 상대방 빌드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김윤중은 드라군 푸시 가야죠. 가야죠. 예, 드라군 푸시 바로 가면 됩니다. 진영화 선수가 지금 이렇게 전략을 짜오고 운영을 이런 플레이를 해준 건 좋은데 김윤중은 안마당 안 먹고 케이트 게이트를 늘리면서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려는 거예요. 예, 승부수를 띄우려고 3게이트까지 올리고 있는 김윤중입니다. 진영화 선수는 전혀 모르고 있고 질럿으로 시간만 끌면서 자신이 드라군 나오면 충분히 이 드라군만 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영화 선수가 생각해야 될 점은 지금 질럿이 내려가는데 안마당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게 있구나. 다른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게이트의 플레이에 지금 드라운기가 지금 이쪽 그 안마당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진영화 선수 3게이트 병력 찍어내면서 이 4게이트의 물량을 막아야 되거든요. 자, 김윤중은 올인성 플레이를 지금 선택을 했고 프로브가 지금 정찰을 하러 다니지만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김윤중의 3게이트. 진영화 선수는 자, 드라군 빠져 있습니다. 질럿 두 기가 내려가는데 자, 앞마당이 없어요. 앞마당이 없으면 예, 뭔가 진영화 입장에서는 자, 뭔가 여러 그 생각이 조금 들겠죠. 앞마당 자원캐는 드라군을 푸시하고 있는 김윤중 3게이트에서 이제 나오는 드라군으로 자, 좀 더 강한 푸시가 될 겁니다. 4게이트죠, 총. 예, 질럿으로 프로반기 끊어 주는데 자, 진영화가 정말 기가 막힌 컨트롤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 상황 위기를 예, 모면하려면 진짜 미칠 듯한 진영화의 컨트롤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김윤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질럿과 드라군으로 자, 몰아치고 있고 프로브는 빠지고 있고요. 자, 진영화 선수 그래도 드라군자 예, 밀리지 않을 만큼 찍어내고 있고 자, 컨트롤에 정말 미친 컨트롤 한번 나와주면 그럼 프로브로 자, 확인을 3게이트 자, 아직까지 확인 못했어요. 드라군이 여기에 갇혔네요. 드루기가 아, 같이 와서 푸시를 해야 했던 드라군들이 갇히면서 지금 예, 두 마리가 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윤중 선수 아, 이거는 김윤중의 예, 뭔가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 될 실수였는데 예, 아, 캐논까지 지으면서 진영화는 자, 이제는 게이트가 다른 데 있구나, 다른 데서 드라군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드라군 세기로 상대방 예, 드라군 점사 시키면서 자, 이 위기를 막아내야 되는 진영화 선수입니다. 진영화 선수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하지만 드라군 이렇게 끊어주는 건 좋습니다. 진영화 프로보들까지 달려들면서 자, 투드라까지 자, 컨트롤해주고 있는 진영화 선수. 하지만 김윤중도 컨트롤 너무 좋습니다. 예, 김윤중은 아,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려고 진영화 자, 드라군 막아내면서 이 상황을 막아내곤 있는데 자, 진영화 선수의 정말 미칠 듯한 방어가 이것만 막으면 어쨌든 진영화 나쁠 건 없거든요. 나쁠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상황인데 자, 여기를 앞마당 멀티 에, 넥서스가 계속 막고 있는 진영화 선수입니다. 드라군은 모이고 있는 김윤중 3게이트의 힘이 아, 진영화를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운드 찍으면서 진영화가 방어막을 쳐보고는 있는데 아, 프로보드까지 나와서 앞마당 터졌고요. 자, 진영화 프로까지 나오면서 자, 이 상황을 위기를 모면해야 될 텐데 방어 진영화의 방어 프로보드까지 달려들고 있습니다. 진영화 선수 자, 오늘 CJ와 STX 경기가 아, STX가 오늘 김윤중의 활약으로 CJ 4대1까지 만들어내는 김윤중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4대1로 예, 지금 STX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CJ팀의 노재상 선수가 자 솔로들이 초콜릿 101개 감사합니다. 팀박스 관계 감사합니다. 자, 한상봉 선수가 잠시